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여기 귀한 전원주택 전세가 나와가지고 리뷰를 한번 하러 왔습니다. 여기 위치는 경남 함안군 산인면 모곡리 전원주택 단지입니다. 여기에는 상당히 한 100가구는 넘겠죠. 엄청나게 큰 대단지가 옛날 한 20년 전부터 이렇게 조성이 돼가지고 전원주택들이 많이 들어차 있습니다. 제가 저 생활정보지 보니까 함안군에 그 전세가 전원주택이 나온 게 한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월세로 나온 것도 하나가 있습니다. 지역생활정보지에서 부동산 들어가셔가지고 전원주택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선택하시고, 거기에서 전세, 월세 검색하시면은 이렇게 뜹니다. 물론 많지는 않습니다. 진짜 가뭄에 콩날 정도로 그렇게 어쩌다가 한 번씩 전월세가 나오는데, 이걸 한번 찾아보시면은 전세도 찾을 수 있고 월세도 찾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시골 촌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보증금 천만 원에 월세 20만 원 정도 주면 되거든요. 전원주택이 전세 월세로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전원주택을 이제 매도를 하려고 이제 내놓지 않습니까? 근데 안 팔리지 않습니까? 그죠? 안 팔리면은 이제 전세로 돌립니다. 왜냐하면 이걸 팔아가 자기가 이제 자금이 필요한데 안 팔리니까 이거 뭐 전세로도 나와 가지고 한 절반이라도 현금을 좀 자기가 확보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전세를 놓는 거거든요. 근데 전세도 안 나갔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또 월세로 갑니다. 이제 매도 전세 월세 이제 이렇게 이런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데, 이게 전원주택이 상당히 안 좋은 게 황금성이 안 좋습니다. 이게 내놔도 팔리나, 이게 뭐 전세로 하면 좀 나갈 건데, 왜냐면 전세가 상당히 드물거든요. 예, 그래서 주인장이 돈은 필요한데 팔리지는 않고, 그래서 전세금을 받아 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 돈을 자기가 뭐 필요한 데 쓰겠죠. 여러분, 여기가 지금 전세로 나온 집입니다. 대지가 지금 상당히 좀 넓네요. 277평이고 엄청 넓어요. 277평이고 지금 복층으로 해가지고 2층에 아마 다락방이 있는 것 같은데, 집 앞에는 이렇게 큰 창문이 하나가 있고, 여기 산인면 모곡리에 이런 귀한 전세가 나왔습니다. 277평 대지에 다락방 2층 구조로 되어 있고 총 연면적이 37평입니다. 37평에 지금 시세는 이 인근에 5억, 뭐 5억 5천 요 정도 면적 되는 전원주택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전세가 2억 5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원하시는 분은 이런 전세 물건 기하게 나와 있지만 생활정보지 한번 검색하셔서 한번 보시고 이렇게 임장도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이 집은 지금 사람은 없어요. 없고 대문도 지금 없고 이렇게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들어왔는데 집 안으로는 들어가면 안 되죠. 그거는 가택 신입이니까. 일단 여러분들께 이 집 한번 전체적으로 쭉 훑어보겠습니다. 옆에 큰 창고도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차고인지 창고인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잔디밭도 깔끔하게 이렇게 이렇게 잘 갖고 놨고, 지금 위치가 보시면은 동네 맨 뒤쪽입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은 이제 고려동이죠. 고려동이 있고, 고려동 마을 바로 위에 이렇게 있고, 전망이 상당히 좋습니다. 동네 뒤쪽에 그렇게 까풀막진 그런 자리도 아니고, 앞에 이제 남해고속도로가 이렇게 훤히 보이고, 전망은 이쪽이 남쪽인데 남향집을 해서 배치도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무도 많이 심어놨고 텃밭도 이렇게 있네요. 텃밭에 보니까 각종 야채들이 엄청 많은데, 병풍나물이죠. 이거 병풍나물도 있고 딸기도 있네요. 야, 딸기가 이제 지금 꽃이 피네요. 여기 벌써 따뜻해서 그런지 남향집이라서 확실히 따뜻하네요. 지금 여기 딸기 꽃 보이시죠? 딸기도 지금 피고 있습니다. 옆에 이제 지금 277평인데 엄청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옆에 오른쪽에는 지금 텃밭으로 이렇게 조성을 해놨고,
텃밭이 꽤 넓습니다. 지금 마늘하고 이런 거다 심어놨고, 예, 감나무 뭐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별채도 또 하나 있네요. 별채도 옆에 하나 딸려가지고, 예, 금평이 37평이 더 되겠는데요. 제 생각에는 한 40평 될것 같습니다. 별채까지 합치면은. 그래서 여기 이 집이 특징이 큰 창문이 이렇게 높게 돼 있고, 지금 복층으로 해가지고 위에 다락방식으로 그렇게 돼 있는 구조인데, 여기 꽃잔디, 예, 아주 지금 이제 예쁘게 꽃이 피었고, 정남향으로 이렇게 돼 있고, 포도나무도 이렇게 있고, 예. 그 주인장이, 블루베리네요. 이게 앞에 이게 지금 심어진 게다 블루베리네. 블루베리가 이제 지금 새싹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블루베리를, 한 20그루 넘겠는데요. 블루베리가 상당히 나무가 많이 컸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예, 이런 식으로, 예, 외벽을 예, 화강암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해놨습니다. 이런 게 오히려 질리지가 않죠. 예. 그 다음에 별채는 지금 벽돌집으로, 예, 이렇게 우리 일반 주택처럼, 예, 이렇게 예, 집을 지어놨네요. 여러분, 안쪽에 보이십니까? 지금 저는 눈으로 보이는데, 지금 다락방이 저 안쪽에 2층 구조로 해서 계단으로 해가지고, 예, 다락방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본체 옆에도 이렇게 방을 또 하나 만들어 놨네요. 그래서 집은 엄청나게 넓을 것 같습니다. 전원주택 사시는 분들, 예, 물론 호불호가 가리니까 이런 거 전세로 해가지고 한번 1년 한번 살아보시고 자기가 전원생활이 적성에 맞다, 내 취향에 맞다 싶으면은 그때 이제 전원주택 구입하든지 땅을 사서 자기가 직접 건축을 하든지 하면은, 예,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접근성도 좋고 하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요, 내서 쪽 가서 마트 같은 거는 내서 쪽 넘어가면 여기 한 10분만 하면 내서, 뭐 농협 하나로 마트나 이런 데 대형마트에 갈수 있거든요. 그래서 입지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 여기 전세 2억 5천으로 나온 예, 산인면 모곡리 예, 전원주택 리뷰를 해봤습니다. 예, 관심 있으시면은 제가 생활정보지 여기에 띄워줄 테니까 그쪽 부동산 업체로 연락을 하셔서 집안 내부라든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예, 전세로 나온 전원주택 리뷰해봤습니다. 예, 다음 방송에서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